실리프팅을 하고 붓기는 사실 실의 종류, 뭐 개수, 뭐 위치, 뭐 시술자의 방법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심에서는 리프팅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저의 많은 이제 리프팅 영상들 중에 나온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골라서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프팅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막연하게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 근육으로 되어 있고 피하지방의 하방부에는 근막층으로 불리는 스마스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탄력을 높인다는 말은 우리말로는 탱탱하다, 뭐 영어로는 스킨 타이트닝을 말하는 것으로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콜라겐의 수치가 감소가 이루어지는데 피부의 콜라겐들은 대부분 이 진피층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진피층의 콜라겐은 20대 중반부터 매년 1%씩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자, 리프팅을 시킨다는 말은 피부는 지속되는 중력의 힘에 의해 아래쪽으로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중력의 역방향으로 당겨주는 것을 우리는 흔히 리프팅이라고 하고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은 위에 말한 구조물 중에서 스마스라고 하는 근막층에 해당됩니다. 자, 리프팅 시술에 이름이 이것저것 많죠. 자, 병원들마다 이름도 각양각색으로 붙여서 뭐가 좋은지, 뭐 무슨 원리인지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다음 질문들 대답 내용에 이해를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진피층에 고주파를 가해주는 단극성 장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써마지와 튠페이스가 있습니다. 즉, 강력한 고주파를 피부층의 한 방향으로 조사를 해서 높은 열에너지로 진피층의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서 주름 개선과 탄력감을 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스마스층에 초음파를 가해주는 장비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울세라와 슈링크가 있습니다. 자, 초음파를 스마스라는 근막층의 특정 깊이의 60에서 70도 정도를 열발생을 시키기 위해서, 즉 근막의 수축을 유발을 시켜서 당겨지는 현상을 가지고 리프팅을 시키는 레이저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양극성 고주파에다가 플러스 전류 장비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인모드라는 레이저가 있습니다. 자, 양극성, 말 그대로 한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고주파가 나가는 원리로 살을 집게 형태로 잡은 다음 그 사이에 양방향으로 고주파를 넣어줘서 깊은 층까지 고주파를 전달하고 마지막에 고전압의 전류를 흘려보내는데 이 고전압의 전류가 지방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지방분해에 도움을 줍니다. 자, 네 번째는 실리프팅입니다. 실 종류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 대표적으로는 모노실, 뭐 코그실이 있습니다. 자, 모노실은 리프팅 효과는 없고 피부 안쪽에 넣어져서 콜라겐을 유도시켜서 탄력을 주는 효과가 있고 코그실은 실 자체에 이렇게 갈고리 형태가 있어서 피부 조직을 원하는 벡터 방향으로 당기는 원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기압을 통해서 리프팅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에어젯, 뷰젯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신부볼이 쳐져서 특히 이 부위의 리프팅 효과를 원하는데 울세라, 뭐 써마지 중에 어떤 것이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피부 상태를 직접 보지 않고는 어떤 시술이 제일 낫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힘들고 또한 한 가지 시술보다는 복합적인 시술을 해주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라고 가정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이 신부볼의 경우에는 첫 번째 피부의 노화 그리고 탄력도의 감소 요인들과 함께 두 번째 지방의 요인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방을 줄여주면서 리프팅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신부볼 한 부위만 너무 신경 쓰인다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로는 울세라나 슈링크와 같은 근막을 수축시키는 장비를 약간의 지방분해 효과까지 거두기 위해 신부볼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사용을 해준다거나 자, 두 번째는 인모드처럼 양극성 고주파로 열에너지를 가한 다음에 전류가 흘러서 지방분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슈링크 붓기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전에 슈링크 받았을 때 잠붓기 포함 붓기가 2주가 가서 뭐 땡땡땡 중략하시고 레이저 리프팅을 맞고 싶은데 제일 망설여지는 이유가 오래가는 붓기 때문이거든요 라는 질문입니다. 울세라나 슈링크와 같은 경우에는 붓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는 경우들이 많고 출력을 강하게 하는 경우에 부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일주일 이내로 좋아지지만 질문하신 분은 좀 오래 가신 것 같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도 치료 효과 때문에 울세라의 강도를 가장 강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부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붓기가 빠지고 나서 수축이 되는 힘이 좋아서 만족도는 높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붓기가 아니라 우리 일자 모양으로 목이 몰린 것처럼 그 리드 모양이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 목 부위에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시술 시에 컨택을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중턱이나 목 같은 각도가 비교적 평평하지 않은 경우에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2주 안에는 보통 사라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얼굴 리프팅을 원하는데 스컬트라 주사를 최근에 맞았어요. 자, 울세라 슈링크를 언제쯤 시술할 수 있을까요? 슈링크를 하면 얼굴 볼륨이 만들어 놓은 게 사라질까봐 걱정이 돼서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스컬트라는 PLLA, 즉 폴리엘락틱 액시드로 주입을 했었을 때 자기 콜라겐을 생성하는 작용을 하는 물질로 자연스러운 볼륨을 채우면서 피부의 탄력도 개선이 되므로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시술입니다. 얼굴 살이 꺼지면서 처져 있다는 분들의 경우 이러한 스컬트라와 울세라 조합, 뭐 스컬트라와 슈링크 조합을 제가 굉장히 선호합니다. 스컬트라의 주성분인 폴리엘락틱 액시드에 녹는 점은 150도 정도 되기 때문에 울세라로 근막층에 가해줄 수 있는 60에서 70도 정도 이하의 열 에너지로는 녹지 않으므로 스컬트라를 하고 며칠 후 울세라를 시술해 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시술하는 의사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울세라나 슈링크를 굉장히 강한 출력으로 시술하기 때문에 뭐 같은 날 동시에 시술할 때는 보통 울세라를 하고 이어서 스컬트라를 해줍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실리프팅하고 다음날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직장 다니는데 붓기 같은 것이 궁금해서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실리프팅을 하고 붓기는 사실 실의 종류, 뭐 개수, 뭐 위치, 뭐 시술자의 방법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붓기를 결정하는 요인들 중에는 마취제의 용량이 있는데 마취를 할 때 튜메센트라고 해서 마취제를 많은 용량으로 시술 부위에 넣을 수 있게 해서 통증을 덜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신 많은 양이 들어가서 붓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신경 마취 부위와 실이 들어갈 때 아픈 부위만 아주 소량으로 주사를 하고 시술을 해서 붓기를 좀 유발할 수 있는 마취 주사액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실리프팅을 할 때 가해지는 조직의 데미지를 최소화하면 붓기도 최소화될 수 있으므로 돌기가 달려있는 코그실이 들어가도 시술 직후에는 사실 뭐 거의 붙지 않을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실의 종류나 시술 방법, 마취 방법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자, 써마지를 받고 싶은데 인터넷에 보니 볼살이 빠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써마지를 시술할 때는 몸의 다른 부위에 리턴 패드라는 것을 붙입니다. 그 이유는 고주파 에너지가 들어가서 이 패드로 가게 되는데 이때 지방은 저항값이 높기 때문에 고주파는 지방이 아니라 피부를 통해서 이동해서 리턴 패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열 에너지가 진피층의 콜라겐에 가해지면서 생긴 타이트닝 현상을 주로 지방이 녹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지방 자체의 분해 가능성은 사실 희박합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써마지 4세대가 가격이 좀 더 비싸던데 3세대보다 효과가 좋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4세대 FLX와 3세대 CPT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차이는 첫 번째가 피부 저항값의 측정으로 3세대 CPT 모델의 경우에는 시술 전 처음에 한 샷만
테스트샷처럼 시술하는 것이 있었는데 피부의 저항값을 측정하는 샷이었습니다. 자, 근데 4세대 FLX 모델의 경우에는 매 샷마다 이 피부 저항값을 측정하는데 사람마다 피부 저항값이 다르지만 피부별로도 다르기 때문에 저항값에 따라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가 전달되게 하는 것이 4세대 FLX의 최신 아큐랩 기술로 이것이 가장 3세대와 차별된 기술입니다. 자, 두 번째는 팁의 면적인데 면적이 커지게 되면서 더 깊게 고주파가 전달되므로 진피층이 두꺼운 사람에게도 충분히 깊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통증을 경감시키는 진동 기능이 효과가 좋아서 비교적 통증 없이 에너지를 강하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는 좀 더 뭐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눈웃음이 많고 나이도 있어서 눈밑이 자글자글했는데 아이서마지 시술을 받았더니 신기하게도 주름이 없어지고 눈밑이 차오르더라고요. 근데 욕심이 생겨서 한 달 반 정도 후 아이슈링크를 또 시술 받았는데 이번에는 다시 뭔가 푹 꺼지고 주름이 다시 생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신경성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좀 길죠? 아이서마지는 얼굴 중에 피부가 가장 얇은 피부층인 눈 주변에 전용으로 나와 있는 서마지 팁을 사용을 해서 얇은 피부의 진피층에 단극성으로 우리 열에너지를 가해서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키는 시술입니다. 자, 아이 슈링크의 경우에는 1.5mm 깊이의 팁을 사용을 해서 초점이 맞춰진 초음파로 강하게 그 부위에 열에너지를 응집시키는 것으로 열발생을 받은 부위는 어느 정도 수축이 유발이 됩니다. 마치 김에 열을 가해주면 수축이 되는 것처럼요. 자, 원리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즉 눈밑의 잔주름 개선이 목적이라면 아이서마지가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고 눈가가 처졌거나 처진 느낌을 올려주는 개념이라면 아이슈링크가 좀 더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리프팅 시술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 피부심 채널의 각각의 영상에 궁금증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연세더셀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